경기도 동부 지역 여행 1번지 남양주시 와부 팔당리 끝없이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하이킹족들에게는 천국 그 이상인 곳 뿐만 아니라 멋들어진 맛집과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한데요. 발길 닿는 곳마다 싱그러움이 풍부하고 눈길 닿는 곳마다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물줄기마다 사연이 있고 길목마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올봄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 여기가 어디냐고요? 대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아기자기한 명소 봄바람 휘날리는 남양주 트레킹 코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남양주 트레킹 코스를 즐기려면 가장 먼저 팔당역으로 가라. 여기는 지난 2007년 새롭게 단장한 팔당역. 1939년부터 열차를 품은 팔당역은 한강을 마주보고 있으며 남양주시와 하남시 시민들의 주요 수도권 전철 이동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팔당역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자전거를 대여해 자전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역 바로 앞에 있는 대여소에는 제품, 크기, 용도별 자전거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가격 또한 천차만별. 자전거는 많고 달리고 싶은 길은 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키에 맞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런데 고르고 골라봐도 뭘 타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야 하는데 자전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자전거를 선택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어서 이쁜 자전거를 빌려서 다음 여행지로 저와 함께 넘어가시죠. 다리를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너무 굽히지 않을 정도의 핸들이라면 오케이. 드디어 팔당역으로부터 출발! 남양주 자전거 트레킹이 시작됐습니다. 초록빛 자연과 강변을 끼고 달리는데요. 빠르지 않더라도 스피드를 즐길 수 있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멋진 낭만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팔당역을 벗어나자마자 다음 여행지로 이동. 이번에 도착한 곳은 남양주 역사와 전통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팔당역을 찾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고 들렀은 즉한 명소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남양주의 역사박물관입니다. 남양주의 역사박물관은 남양주의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시민의 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남양주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양주는 동쪽과 남쪽으로 한강과 북한강이 접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 오시면 남양주 지역의 선사시대 이야기, 그리고 왕실과 양반 문화, 생활 문화까지 한눈에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전시도 관람하시고 교육 프로그램도 체험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남양주 역사박물관은 1998년 12월 조한면 시우리 송촌초등학교 시우분교에서 개관한 향토 사료관을 전신으로 2009년 3월 개관한 남양주 역사문화관에서 2010년 4월 남양주 역사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상설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카페테리아, 체험학습실, 영상실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특히 남양주의 역사와 생활상을 구현한 1층 역사문화실은 실물 자료와 모형, 영상과 함께 체험 형식의 전시기법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일반적인 박물관과는 달리 컬러풀한 분위기에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사진과 유물들로 당시 생생한 분위기를 살려놓고 있는데요. 남양주에서 출토된 석관묘를 비롯 일제강점기 당시 쓰였던 화폐와 다양한 출토품은 물론 남양주시 별내면 흥국사에 있는 나한산까지 신기롭고 진기한 역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트레킹하다가 들어온 이곳은 바로 역사박물관 안에 제일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여기 흥국사 16나한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나한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16나한상들이 시즌별로 계속 전시되는 곳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 보면 1존자, 3존자, 그리고 9존자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저는 보면은 사실 3존자가 좀 이렇게 1존자 분과 9존자와 좀 다르게 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있는데 사실 호랑이가 조금 아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지만 색감도 예쁘고 3존자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상하게 3존자의 눈이 가네요. 이렇게 보면은 1존자, 3존자, 9존자와 함께 제석청과 사자도 같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뭔가 제석청과 사자는 이렇게 그 존자들의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흥국사 나한상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나한상으로 밝혀졌다죠. 그리고 이곳에선 1400년대로의 시간여행도 가능합니다. 빽빽이 적혀있는 한자들, 단순한 글자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거는 문화료씨 묘지석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떡인 줄 알고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트레킹하다가 이렇게 눈길이 가서 보게 됐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도자기 백자에다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기만 해도 좀 벌써 팔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 위에 한자들이 막 써 있어요. 근데 성화 11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1475년 성종 6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매고 2매인데 저기 위에 2매 위에 글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타가 났구나, 그래서 글 쓰다가 졸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글자를 읽어보니까 저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세종대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 더 글자를 위에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니까 역사가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시와 교육, 체험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남양주 문화를 대표하는 시립박물관, 남양주 역사박물관. 2층에서는 동제를 주제로 특별전이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에 대한 이야기가 여행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 역사박물관 2층에서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올라와 봤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아주 아름다우신 박물관의 학예연구원분께서 나와 계십니다. 특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남양주 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입니다. 저희가 2015년에 남양주 역사박물관에서 마을 기록화 사업으로 진저법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동제라는 주제를 선택하여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제라는 말은 마을 동의 제사제, 즉 마을 공동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제의 가장 큰 의미는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의 평화와 안녕 또는 마을 주민들의 개개인의 재익 초복을 비는 염원을 담아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충문이 있는데요. 충문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대상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적은 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저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와 생활사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 동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또한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동제에 대한 염원을 전시하고자 이제 관람객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복원한 현장. 요즘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행사지만 당시만 해도 이날은 연중 가장 경건한 날이자 사람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정을 나누던 시간이었습니다. 한켠에는 관람객들이 남긴 소망 쪽지가 가득했는데요. 지금은 사라져가는 전통이지만 무언가를 바라고 안녕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은 소망을 담아봤는데요. 이곳에 적힌 글 그대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지금 저는 역사박물관을 다 구경해봤는데요. 밑에 1층에서 역사도 구경하고 2층에서 특별관도 구경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소원 쓰기도 하면서 또 대소원을 몰래 적긴 했는데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장소로 한번 또 같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저와 함께 가시죠.